아, 오늘은 보장육부 그 통제공부 아, 여섯 번째 시간으로 태울주로 천하 사람을 살린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제인께서 태울주는 수기저장 주문이니 병이 범치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울주는 수기저장 주문이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 놓았느니라 약은 곧 태울주니라 어, 이 태율주가 사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불치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뭐 이게 심신의 병이죠. 우울증서부터 시작해서 약을 많이 먹지만 치료가 잘안 되는 병, 난치병, 불치병을 앓고 있는데요. 어,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계신 분들의 친인척, 가족 아니면 본인조차도 어, 참 병원에서 치료하기 힘든 병을 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병이 왜 태울주로 고칠 수 있는가, 태울주로 어떤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가를 잠시 한번 공부하고 그런 태울주를 좀더잘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옆에 어, 85쪽을 보시면요. 태상종도사님 도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울주는 이 지구상에 생존하는 사람들의 제1의 생명이다. 자기 생명은 제2의 생명이고 태울주는 제1의 생명이다. 또 종도사님께서 태울주를 읽으면 무병장수하고 우주의 신선이 된다라는 말씀하셨죠 또 태울주는 천지 조화 주문 그 자체요 천지와 하나 되는 주문이다 불멸의 생명을 얻는 주문이다 이 태울주를 증산도 제1부흥시대, 제2부흥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불치병, 난치병을 많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700만 신도가 일어났고 수십만 명의 신도가 다시 이 부흥시대 때 일어났죠. 그럼 왜제3 부흥시대 때는 그러한 일이 또 없겠느냐? 오히려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그것을 정법을 공부한다면 우리 주변의 가족을 고칠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주변의 본인 본인 혹은 또 주변의 친인척분들을 태울 주로 낫게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확신하는데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태을주를 많이 읽으신 분이 태상 종도사님이십니다. 왜냐면 하어렸을 때부터 어 일곱 살 그때부터 태을주를 읽으셔 가지고 90평생을 읽으셨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거한 100년 동안 읽으신 분이 태상 종도사님이신데 태상 종도사님이 계안을 많이 시켜 주셨어요. 이 이붕 시대 때도. 그래서 증산도 제 2붕 시대의 사람들은 신앙을 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이게 병을 낫고 또 이게 치병이 되고 또 이게 계안이 되면서 신명을 볼수 있는 그런 어, 경험을 하면서 신앙을 했는데요. 제 3부흥 시대 지금은 이치를 공부하고 마음을 바로 잡는 심통 공부를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영을 여는 그런 그 시대기 이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영을 열어야 되는 사옴이 개명 시대에 박대에서 어 이런 게 태상종도사님 말씀 한번더 은밀을 하면서 이런 체험의 세계가 왜 일어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 개안이라는게 뭐냐, 개안되는 과정은 어떠냐? 여기 보시면 아주 일심으로 앉아서 주문을 읽을 것 같으면 먼저 자기 도치라고 하는데 앉아서 한 마음 한뜻 일심 정성을 갖고 주문을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모든 걸다 잊어버린다. 망영망제라고 어, 표현한다. 그럼 즉이 세상에 내 몸뚱이 있는지 없는지. 내 존재 자체를 망각해 버리는 것이다. 무아 경이 도달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생시의 세간이 아닌 딴 세상이 보인다. 수도를 하는데 수수황이 어떻게 되냐면 오래 안돼 있으면 수기가 척추를 통해 올라온다. 이 수기가 척추를 통해 올라온다는 걸 제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신장은요. 여기 화면 PPT를 보시면 신장은 그 생인 모습이 보시면 어, 이렇게 이런 그 모습으로 돼 있습니다. 요 위에 달려 있는 요 이걸 부신이라고 합니다. 부속적으로 달렸다해서 부신인데 이 부신은 호르몬 기관이에요. 인체 몸을 컨트롤하는 호르몬인데 기 여기 호르몬이 매일 잘 분비가 돼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11시에 분비를 해서 다음 날 6시에 가장 피크를 이뤄요. 그래서 그런 밤새도록 이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 다음 날 몸이 피곤하고 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피로가 빨리 풀리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신에 있는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는 것을 부신증후군이라 그래요. 부신증후군. 부신에 있는 호르몬이 분비가 안된다라고 부신증후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의학에서는 근데 이런 이, 이 신장이 수기를 돌린다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게 수기를 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의 이게 신장의 MRI 모습이거든요. 실제 이게 MRI를 이게 MRI는 게 내부를 들여다보는 건데 상대방 공사에 이게 MRI를 나오게 하는 공사도 있잖아요. 사람 몸속을 들여다보게 하고 하는 그게 다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게 영상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잘라오면 신장입니다. 이렇게 두 신장과 옆에 안에 있는 이 근육인데 이 코어 근육이라고 해요. 우리가 심업을 자주 해야 이 코어 근육이 발달해서 이 신장을 혈액을 잘 공급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성이나 염성을 직장에서 한다 하더라도 심호흡을 하고 나서 염성 묵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허리를 반듯하게 피면서 그래야 이코어 근육에 의해서 혈액이 그 신장을 잘 공급이 됩니다. 저도 이제 환자보다 피곤하면 척추를 피고 심호흡을 몇번쭉한 다음에 태울 줄 읽어보거든요. 그러면 금방 태울 줄 몸에서 자균환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신장. 이 신장의 그이 힘에 의해서 우리 인체가 수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보면 이 척수액이 이 꼬리뼈를 타고 쭉 올라가지고 뇌를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내려와요. 이 순환 구조를 하루에 한네번 합니다. 네 번, 네번 하면서 뇌척수액을 파괴시키고 다시 생성시키는 작업을 해서 약 500ml, 그러니까 우유 한 150ml. 얘 200ml 한두세 개가 우리 몸에서 생산이 돼서 청소시키는데 그게 청소를안 되면 머리가 뜨끈뜨끈하면서 항상 피곤하죠. 근데 그게 잘 되면 우리 몸이 건강이죠. 해 숙이거든요. 뇌 숙이라는 그러니까 것은 뇌척수액, 그 다음에 골수, 뼈에 있는 골수,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있는 세포 내 그걸 다 숙이라고 합니다. 그걸 정이라고 하는데 신장이 건강하면 그런 정이 튼튼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태사 분이 말씀에 숙궁하게 되면 수기가 척출탕이 올라오는데 어떤 일을 벌이냐? 만의 회집지상이라고 있는 만의 그 그러니까 만이 일만 만자에 벌레 충 자가 있으면서 의로 울 이자. 이거 이게 개미 있자예요 개미가 충성스러운지 이게 의로울을 자를 붙였어요. 이게 개미 획자거든요. 만이 회 모일 회자집 지. 그러니까 만 가지 만 마리 개미가 온 몸을 다 기어 다니는 거 이렇게 슬금슬금슬금. 슬금, 슬금. 그러니까 수행하다 근질럽죠 이렇게 막. 그 근질렀다 해서 근질리시면 안돼 이게. 좀더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많이 회집지상 그니까 젊은 사람들은 빨리 나타날 수 있고 또 이렇게 술을 안 먹고 좀 몸이 탁하지 않은 사람 여성들은 더 이게 빨리 나타나죠 많이 회집지상이에요 이게 이게 왜 일어나는가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많이 회집지상이 도대체 어떠한 현상인가 우리 인체에 수, 수라고 하는 것이수 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인체에 우리가 물을 먹잖아요 물을 먹으면 우리 인체 흡수가 되는데 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이 세포 세포 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세포 내액이라고 그래요. 그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는 액을 세포 외액이라고 그래요. 이건 상식이에요, 의학에서. 근데 이 세포 내액이 3분의 2입니다, 우리 몸에. 그리고 세포 외액이 3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수, 수분이 물이 세포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지 못하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물을 먹는데 갈증을 느끼는 게 굉장히 많고 현대인들이 조갈증이 왜 생기느냐? 세포 내로 수분이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간 이 물을 결합수라고 합니다. 결합수. 결합수라는데 이 물은 영하 70도에도 얼지가 않습니다. 희한하게. 세포 내에 있는 물은요. 아미노산이나 단백질하고 결합이 돼 가지고 밖에 버렸어요. 그 물이면서 물이 아닙니다. 뭐 일종의 태국수 같은 거죠. 철학자얘기 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칠십도에도 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불을 담고 있는 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철학자 생각합니다. 우린 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얼, 얼지가 않고 세포 바깥에 그 세포를 감싸고 있는 그 액은 마이너스 십도에도 얼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어서 이게 흡수가 안 되는 이렇게 우리가 먹으면 위장에 출렁출렁하죠.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위장에 물이 흡수가 안돼서출렁출렁하고 장에 그런 게 이제 이 설사나 소변과 대변으로 빠져나오는 물은 영하 영도에 시 어는 일반 자유수 유리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자유수 유리수가 우리 인체의 아미노산하고 같이 만나면서 결합수가 돼야 우리 인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세포가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져요. 그래야 연골도 닳지가 않고 근육도 이게 생성이 잘 되고 화학 반응이 그 이이 이 바탕은 수 물이기 때문에 물 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우리가 매일 마시는데 2리터 정도를 마신다 합니다. 그런데 2리터 정도 마시는 물이 세포 내로 들어가질 지 못해요. 거기에는 가장 큰 이유가 체온이 보통 사람이 36.5도 이게 평균인데 대부분 현대인들이 100년 사이에 체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약 1도 떨어졌답니다. 많기는 왜 운동 부족 계속 앉아 있고. 그리고 찬거 많이 먹고 냉방 항상 더우면 이렇게 땀 흘리잖아요. 여름에 땀을 흘리질 않습니다. 조금만 더우면 에어컨 틀고 그러니까 몸에서 열을 발산하는 중추가 다있렇게어 병들었어요. 어린애들이 어렸을 때 감기 걸리면 머리를 좀 식히게 한다면 일부러 이게 땀을 내게 하고 막 그러는 이유가 왜냐하면 땀이 나야 세포가 건강해지거든요. 열이 나야.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리면 바이러스를 이기려고 몸에서 열이 발생됩니다. 39도까지 올라온 이유는 뭐냐? 그 열이 바이러스를 죽여요 우리가 암세포도 요 36도.5에서 3도가 더 높아서 39.5도만 된다면 암세포가 파괴된다고 래요 3도만 더 높아지면 그래서 암 환자 가운데 말라리아 병을 걸린 사람 중에 살아남고 이렇게, 이렇게 괜찮은 열병을 얼린 사람들이 암세포가 사라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고열병이 걸리면서 순간 어때요? 그 고열이 인간의 어떤 생체에서 암세포를 파괴시키고 정상세포는 활성화시킨 거예요. 생체열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열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 열이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 목욕을 좋아해. 사우나를 좋아하거든요. 그 사우나 해봐야 겉에 피부에만 작용해요. 속 속에 있는 근육은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사우나 가서 땀만 빼면 오히려 수분만 더 이게 빠 빠지니까 오히려 갈증 이더 일어나니까 또사이다 먹고.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세포의 갈증은 더 심해지고. 그러면 이태울주가이 태사본이 말씀대로 이 수기가 순환하면서 사람 세포까지 들어가는데 중요소 세포는 한 4억 정도 되고 에한 10조 정도 된다 그러죠. 요즘 과학에서는 미세한 세포까지 수기가 올라오면서 기혈이 작용할 때막 간지러운 증상, 막이 뭐 개미가 기어다니는 증상이 생기는 게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수분이 들어가서 결합소가 돼서 그 안에서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 반응이 아닌가. 물론 이이 태사분이 말씀과 태율지 어떤 체험은 우리가 후천 5만년 내내 생명과학 과학 분야 화학 분야 또 분자 생물학 분야에서 연구가 돼야 돼요. 계속 연구가 되면서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대중화된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 아닌가. 그래서 이 세포 내액으로 우리가 이렇게 수, 수분이 들어가게 작용하는 게 태열주예요. 태열주 읽으면 열이 나거든요. 잘 읽으면 그래서 땀이 납니다 이렇게.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태열주를 읽었는데 좀 아침에 새벽에 공기가 차요. 근데 땀은 나요. 머리는 시원해지고 그게 생체열이 작동이 되고 또 이게 신장의 어떤 정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몸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러한 현상을 상징께서는 태열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다. 수기 저장, 수기를 저장한다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상제님의 한 마디에는 모든 과학의 결론, 모든 그다그 담겨 있는 거거든요. 거기 단순한 말씀이지만 그거를 좀더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책과 또이게 정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상제님 말씀 이런 말씀이구나 수기 저장 중비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뜻이었구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한 뜻이었구나 하는 걸또 이번에도 저희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세포 내액으로 수분이 잘 들어가게 한다면요. 갈증이 없어지고 몸이 피곤한 게 없어지고 많이 몸이 굉장히 좋고 피부도 깨끗해지고 반질반질해지고 실제로 태사 말씀대로 눈이 반질반질해지고 이~ 뭔가 이렇게 기미 같은 것도 많이 벗겨지고 실제로도죠 사람이 늙었다고 하는 걸 뭘로 보냐면 얼굴 주름으로 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머리카락 흰색 요즘 요 사람들이 염색하는 걸 좋아하죠 염색하면 이제 젊어졌다 그러니까 염색을 해요 그러나 속일 수 없는 게 주름입니다 주름 그러니까 피부 이렇게거칠거칠한 거죠. 근데 그거는 아무리 마사지를 받고 뭘 해도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한계 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 세포 내걸로 내가 수분이 들어갈 수 있으면 피부가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름도 펴지는 거 이렇게 세포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살아나고 그게 여동빈의 그 모든 인류를 갱소년 시켜라라는 말씀 같지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 제대로 정법을 한다면 젊어지는 것은. 후천의 가사가 아니라 선천의 지금도 가능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거든요.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수행의 목적이 뭐냐?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뭔가 잘 웰빙 잘되기 위해서인데 그 결론은 우리 신체와 몸에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태사부님께서 이런 수분이 기까지 기가 끌고 다니면서 어, 이렇게 수승하게 되면 이렇게 눈도 유리알처럼 반질반질하고 또 이렇게 눈을 보면 안다 수단 사람은. 옛날 이 부흥 시대 때 태상종도사님께서 이렇게 수행을 시킨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과제를 거친 걸 수없이 게 보신 거예요. 태상종도사님 스스로도 몸으로 그걸 체험하시고 또이게 그거를 또 지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그그 세계 들어가고 우리는 지금 너무나 복잡하고 이렇게 자본주의 있다 보니까 옛날 100년 전보다 참으로 이렇게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100년 전보다. 이백년 전에 계신 분들은요. 70년 80년에도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다 보면요. 쌀이 무너지고 담장이 별로 없었어요. 저도 시골에 살때 담장이 높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옆집에 뭐 하는지 저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제가 가다 보면 그리고 제가 홍제동에 살았는데 30년 전에 제가 어 초등학교 때 30년 더 되죠. 40년 전에 초등학교 때 거기서 목욕을 했어요. 홍제천에서. 지금은 가면 말라붙었어요. 그리고 20년 전서부터 똥물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오물이 내려오고 그럼 점점 수기가 말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개천에서 목욕하는 것을 생각도 못 하죠. 지금은 어, 위험하다고 말리죠. 옛날에는 이렇게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인간의 심성과 영성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쫄아드는 거예요. 아파트도 저는 지금 10층에 살고 있는데 남들은 좋다고 그러는데 10층에 자다가 2층에 살면 이렇게 몸이 좋아져요. 저 이게 인천에 친척 집에 가서 2층에서 자잖아요. 그럼 다음날 몸이 너무 좋아 이렇게. 그러니까 10층에서 공중에서 떠서 자다가 2층에서 자니까 지기를 이렇게 받잖아요. 6층만 넘으면 지기가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체의 구조를 갖고 또 태울 줄도 많이 읽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앉아서 태울 줄 입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여기에 문제 있어 여기가.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너는 왜 30년 동안 신앙했는데 태울 줄 제대로 못읽느냐제남대로 자책을 하면서 요즘 이렇게 그거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나의 잘못이 아니라 이 기계 문명, 과도기 문명이거든요 선에, 선으로 들어가는 후추 문명의 과도기 문명에 살면서 우리 인간의 이 몸과 마음 나의 영혼과 몸이 너무 피곤해졌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1부응과 2부응 시대 때의 성도님보다 더 빠르게 더 지름길로 정확히 알고 우리가 입정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결론이다 이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하루 만에 뭔가 이렇게 태울 줄 체험을 했다요 우리는 10분만에, 20분만에 그걸 느끼고 그걸 체험해 들어가는 그런 정법의 시대에 왔다는 걸 저는 요즘 많이 고민을 합니다. 다시 어, 개안이 되면 광명이 일린다. 태사 분께서 오늘은 내가 개안하는 방법을 참고로 얘기해 줄 테니 잘 들어봐라. 앉아서 주문일 것 수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개안도 하고 공부가 빨리 되느냐. 두세 시간이고 이렇게 오래 앉아서 태울 줄 많이 읽어라. 그러다 무화경에 하면 망향만제, 형상도 잊어버리고 나의 존재도 잊어버리는 경지에 가게 된다. 그 개안이 되면 1년전에 가장 밝은 때 가을인데 그 가을보다 더 광명이 열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다. 전기 여러 백촛 켜놓은 것보다 그렇게 밝다. 그렇게 밝아지면 예를 들어 저기 보이는 산 여기서 여기서 거리를 따지면 4km 되는 보문산인데 그 소나무에 송충이 앉아서. 그 송충이가 솔잎을 따먹는 것까지 보이고 송충이 털까지 보인다는 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증산도 본부 어 저기 개정동 본부에 갔을 때 태상 종도사님께서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태울줄금으면 이런 세계가 펼쳐진다 할때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그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앉아서 수행을 하면 4km 바깥에 거기서 보문산까지한 4km 되는데. 개정동에서 보문산까지 4km 바깥에 소나무에 송충이의 그 털을 본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이야, 대단하다. 나도 수행하면 저렇게 되는 것 같다.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그, 지금 이제, 지금 들어가야죠. 지금부터. 30년 동안 이제 신법 공부했으니까. 그때 태사부님께서 다 이변 때 그렇게 시켰다. 내가 다. 모든 사람을 다 수행시켰다. 네, 그렇게 시켜보니까. 뭘 보니까 자기가 뭐라고더라 자기가 뭐 뭐가 된다고 다 해가지고 교주가 돼가지고 이제는 삼변 때는 그렇게 안 시킨다. 진리 공부 시키고 사람을 만드는 걸 먼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분 시대 때는 이렇게 진리 공부하고 예, 시, 신법을 열고 마음을 바르게 잡는 그런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영을 여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된 겁니다. 태상 종도사님이 그 말씀대로 그럼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이 독수리는요. 독수리는 고도 한 5km, 7km 에서요, 들찌를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들찌를 발견한 순간 날개를 접어요. 수리매라든가 독수리가. 그리고 낙하합니다. 떨어집니다. 계속 낙하하면서 그 들찌를 보죠. 그리고 잡아채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죠? 들찌는 순식간에 자기가 어디에 채는지 모르고 그냥 잡아먹히고 말이죠. 독수리는 우리, 우리가 일반적인 시신경 세포에 세배가 밀도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신경이 100만 개랍니다 시신경 세포가 근데 100만 개를 다못 써요. 우리가 이게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어두운 데 들어가면 이 시신경이 활성화되면서요. 이 어둠 어두운, 어두운 거를 이렇게 이게 그 어두운 데서도 인식할 수 있는 뭐 원추 세포, 명암을 이렇게 인식하는 뭐 그런 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어두운 때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한참 한 10분 20분 지나면 근데 그 어둠이 계속 그 사람에게 됐다 그러면이 어둠 속에서도 대낮까지 활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 시신경 활성화 되니까 진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눈을 감고 눈을 감고 태울 줄 읽으면서 이 시신경이 활성화 될때 우리 눈에서 그런 현상 이 일어날 거다라고 저는 이제 지금 이그 어느 정도 그걸 어, 과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그걸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이 개안의 한 방법인데, 그러한 그 눈이 열리면서 어~ 이렇게 좋아지죠. 그리고 또 어, 시신경이 활성화되면 눈도 좋아져요. 안경을 쓰지만 눈이 자꾸 좋아져지니까, 이 안경 도수를 자꾸 이렇게, 이렇게 낮춰야 되죠.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안경을 벗는 거죠. 물론 이제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요즘 다. 아, 이렇게 눈그 각막 수술해 가지고 좋아지죠. 그러 그런 광명을 실제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시절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 뇌를 보세요. 이 PPD 자료로 뇌를 보시면 MRI상 이 실제 모습입니다. 뇌에 실제 뇌를 이렇게 잘랐어요. 잘라서 여기를 앞을 전두엽이라고 하고 위를 두정엽이라고 하고 뒤를 후두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소뇌라고 하고 가운데를 변연계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사진을 알기 쉽게 그림으면 이게 신경 세포가 시신경이든 뭐 모든 신경이 이런 구조인데요. 신경과 신경이 연결이 안 되고 떨어져있어요이 떨어진 부분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 거기에는 신경 전달물 그 아세티콜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렇게 자극을 줘요. 그래서 신경이 전기로 자, 전기 펄스 같이 전, 전압 차이에서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듣잖아요. 소리를 들으면 아날로그 소리가 우리 뇌에선 디지털로 바뀝니다. 디지털로 바뀌면서 전기 신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 소, 소리 듣는 것을 청각 신경 약 2만 8천 개가 있다는데 청각 신경이 이 청각 신경이 디지털로 바꾸면서 이, 이 모르스부 같이 신경 전기 같이 팍팍팍 하는 이게, 그런 게 전기 어떤 이 전구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그그 그 빛으로 바꾸면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빛의 사실은 빛. 뇌, 뇌는 빛의 덩어리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보면 우리가 옛날에 눈을 가면 빛이 보인다는 거가 성광이다. 그 만능인데. 근데 이거 그 식광이라 가지고 생각에 있어서 빛이 보이는데 그 생각을 거둬야지만 생명의 본추, 생명의 중추 뇌에서 일어나는 성광을 느끼거든요. 본성이 빛인데 그 빛을 일으키게 하는 그 원리가 이렇게 화학물질이 해서 전기 자극이 일어나면 전기, 전기가 또 가서 또 화학물질 분비하고 또 전기가 그래서 그 전기가 계속 우리 인체에 뇌에 모이면서 각 기관에 명령을 내지죠 우리가 활동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의식적으로 손을 거두고 하는 게다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두뇌에서 그런 이 자극이죠. 그런데 이 시신경이 눈을 감고 왜 수행을 하는 게 이게 되냐면 시신경이 이게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다 뇌의 바닥이거든요. 보면 눈에서 이렇게 분비되는 아니 눈에서의 어떤 시신경이 모아져서 중심에 모았다 이 바깥에 후두엽 뒤통수엽이라는데 뒤통수에서 그걸 판단해요. 그런데 판단하는 거를 내가 이게 잠시 거두고 시신경이 어떤가 자극이 되면 여기서 바로 밑으로 중추신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태울 줄 읽으면서 빛을 그냥 생각 없이 모은 다음에 이렇게 중추신경으로 내려가면 자율신경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게 수행이 올린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가 시상이라는 건데 시상에서 자율신경을 컨트롤합니다. 지금 모든 병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내가 화를, 화를 화가 나면 혈압이 올라오거든요. 그걸 교감신경은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 많이 했죠. 교감과 부교감. 그래서 외우는 게 교감신경이 화를 냈어. 그럼 혈압이 땡겨. 그 부교감신경이 안정시켜줘야 돼. 이렇게 외우거든요. 교감과 부교감. 많이 외섯째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이 소화액이안 나와요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돼야 소화액이 되니까 화가 나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되면 소화가 되는 거고 교감과 부교감인데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토거든요 신경이 토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교감과 부교감인데 내가 화를 내면 혈압이 올라가 그, 그 다음 단계는 화가 가라앉아야 돼 저절로 그런데 화가 안 가라앉거든요 여러 가지 환경과 자기 어떤 이그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화가 안 한가라죠.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때요 신경이 어떤 자율 시스템이 깨져. 그럼 항상 이 사람은 혈압이 땡기는 거예요. 그럼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혈압약을 먹어야 돼. 혈압약을 먹어서 억지로 내려야 돼. 지금 이런 시절에 혈압약은 평생 먹으라는 겁니다. 의사들이 왜안 먹으면 바로 올라가니까. 그럼 그 사람은 원래는 어떤 일로 해서 혈압이 올라갔는데 그 다음 단계 부교감이라든가 이 시스템에서 혈압이 내려갔어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을 잘 신경 실조 조절이 깨졌다. 실조라 그래요. 실조증이 어려운 거 없어요. 실조증인데 그 실조증에서 혈압이 계속 올라가니까 뒷골 땡기고 머리 아프고 그리고 또 인슐린이 분비돼야 되는데 제 조절 안 돼. 밥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당 조절는안 돼. 그걸 당뇨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모든 이 신경의 조절이 깨졌어요. 그 깨진 그 신경을 다시 회복하는 게 뭐냐 우리가 수행을 해서. 이 눈을 감고 청각의 그를 이렇게 이렇게 청각 신경이 활성화된 것을 내청 내시 안을 들여다보고 안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면 태울주 읽으면 그 중추 신경이 활성화돼요. 그러면 교감과 부교감의 기량 작용 희소같이 했던 것이 깨져서 지금 이렇게 끼우러진 것이 평형을 맞춰서 다시 그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된다. 그게 만병통치 태울주 무궁무운 톨지 태울주 그런. 태울주에 모든 약을 붙여놓았다 수기저장 주문이다 라고 하는 상징의 말씀이 바로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누구나 증산들을 믿건 안 믿건 그 사람이 불신 믿는 마음이 아니고 이, 그 불신하는 마음이 아닌 믿는 마음으로 태울주를 읽으면 종교에 상관없이 그런 기적이 터진다는 겁니다 우리 생체 생리상 우리 보면 뇌가요 이 전두엽은 전두엽이라고 앞에요. 뇌는 여러분들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보셔서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두 손을 이렇게 잡아서 손가락을 안으로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어서 보시면요 이게 뇌예요. 뇌 좌뇌 우뇌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는 전두엽 앞에 두엽이란 엽이란 뜻이에요. 옆. 그리고 뒤에는 여기는 후두엽 그리고 손가락 엄지 손가락 들은 것을 간뇌 사이간자 사이에 있는 뇌다 간뇌. 아니면 대뇌 변연계. 변연 변현, 이름이 어려운데 변들이 주변의 경계다 죠 변연계. 대뇌 변연계. 저도 이름 너무 어려워서 이게 근데 그런 뜻이래. 대뇌 변연계. 그리고 내려가는 게 척수. 척추에 있는 척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좌뇌 운핵보다 더 중요한 게 앞뇌, 뒤뇌, 뒤뇌하고 그리고 이게 심층으로 3단 구조로 돼 있는 위, 중간, 아래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좌뇌 운핵만 생각하죠. 그거는 그, 그 일부분이고 뇌는 이 심층으로 뇌는 3단 구조로 돼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전두엽은 감정 운동 지적을 기능을 하고 두정엽은 공간 감각 기능을 해요. 후두엽은 시각 기능하고 측두엽은 언어 기능을 해서 우리가 수영을 하잖아요. 수영을 할때태주의 경계에 들어가면 여기에 신경 세포 활성화돼요. 그러면 공간의 초월 현상이 생깁니다. 공간의 초감각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오감의 오감의 초감각이 생겨서 마치 향기 나는 어떤 그걸 냄새를 맡을 수 있고 후각의 형상이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어, 이 두정의 공간 감각이 사라지니까 아까 태사님 말씀대로 수행이 경계 어느 정도가면 이 두정의 이 감각 뭐냐면 내가 나라고 하는 공간 감각을 인식해 아내 팔이다 이건 내 다리다 인식하거든 그걸 인식 못하면 서있지를 못해요 자기의 팔을 못 움직여 이렇게 자기 팔이랑 인식을 못하니까 근데 그런 이이 수행의 경계 어느 정도 일찍 가면 이 공간 개념이 사라지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라는 공간이 이 공간이 아니라 나 바깥에 있는 것도 나인 것 같고 그런 이 착각이 아니라 그런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몸과 마음의 경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공부하면서 보면 이 머리 구조는 삼신을 만나게 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우리 인체의 머리 구조는 뇌에서 물질이 나오고 그런 현상은 삼신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위에서 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 생명 이 아랫자리는 삼신 같이 생명을 낳는 자리거든요. 임신의 여자가 임신해서 낳는 것은 삼신 같이 똑같이 생명을 낳는 거고 삼신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삼신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삼신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그 성과 명을 내가 이렇게 회복하는 거거든요. 삼신의 마음과 생명의 그런 존귀함을 느끼고 그렇게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포교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죠. 이런 이 이러한 것을 대뇌 피질이라고 합니다. 겉에 있는 근데 그 구조가 삼단 구조로 돼 있어요. 대뇌가 가장 큰80% 이상, 90% 이상은 이게 두꺼운 인간의 뇌라고 그래요. 동물은 없어요. 이게 작아요. 그래서 동물은 수행을 못 수행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물론 인터넷에 개가 앉아서 수행하는 모습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보셨어요? 개도 생활 하는데 인간이 왜 수행하느냐 그래서 개가 수행을 해가 앉아서 있다. 근데 그건 덤은 뭐 없는 거죠, 뭐. 인간은 이 대뇌피질이 발달하면서 삶신을 체험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성적인 그게 여기 있어요. 그 밑에 감정의 뇌라고 그래요. 대뇌 변연계. 이감정의에는 살면서 분노, 슬픔, 인생이 아주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큰 어떤 슬픔, 분노, 감정 그런 게여기 기억이 돼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면 50, 60세 돼도 막 군대에서 한거막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때 만난 상사,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감정이 기억된 거든. 자기 고생했을 때, 자기 를 고생했을 때, 자기한테 상처 준그말 한마디, 평생 잊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기억이 여기에 기억돼서래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다 잊어먹거든. 사라지고 하루하루 활동, 활동은.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이 감정이 기억되면요. 평생 잊지를 못해요. 이감정의요요요 요, 요 여기에 기억된 걸 씻어 씻어야 되거든요. 씻지 않고는 생명의 중추, 생명 내로 들어가질 못해. 그래서 제이 사부님이 추천한 메디티션 책이 있습니다. 옛날에 몇년 전에 읽었는데 거기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가 커튼을 이렇게 에, 이렇게 닫았다가 열으면 보이지 않느냐. 바뀐 환경이 똑같이 내가 마음의 커튼을 닫았다가 연거에 불과하다. 뭘 보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뭘 보든간에. 그 제가 볼 때, 예를 들어 이집트 피라미드가 보이고 왕관을 쓴 사람이 보였다. 그럼 그게 영화 한 장면이고 소설책에서 감동을 받아서 했는데 거기에 스토리를 만들거든요. 아, 내가 이집트 왕자였구나.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100년 전에도 자기는 봤는데 전생에 내가 뭐 했던 것 같습니다. 신라의 왕인 같아요, 왕빈 같아요. 왜 그게 자기가 영화를 보든 소설책을 보든 모유를 보든 간에 기억이 있던 것이 띠집어서 나와서 자기가 스스로 연극을 만든 건데 그, 그, 그 과정이다 그거는 내가 생명의 중추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현상에서 보인 건데 거기 스토리를 만들거든요 나는 왕자였어 나는 왕자다 수행하면서 어떤 그 체험을 한걸 갖고 하나의 그런 과정인데 궁극에 그거는 각계 삼신 자기 내면의 성명정을 회복하는 가운데 현상일 뿐인데. 진정한 우주 삼신하고 만나는 건 아닌데 우주 삼신은 내가 생명절을 회복한 다음에 포교하고 그리고 생명에 대한 순수성 존귀함을 느끼면서 거기서 우주를 느끼는 건데 그러면서 내가 신이 나의 신이 우주라고 느끼는 건 신도에서 열어줘야 되거든요 상징 열어주셔야 되거든 신도가 만나는 건데 착각을 한다고 해요 자기 세계에 빠져서 자기가 뭘 봤다는 것이 그냥 그 하나의 현상인데 제가 수행을 하면 설사님 어저께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산이 보여요 이렇게 그 전에서 학생 때그리고뭐 자꾸 이렇게 히말라산 야 같이 눈 덮인 산이 그래서 내가 깨어나서 이렇게 수행하고 깨어나서 내가 고승이었나 히말라 야 이렇게 히말라 야 수도승이었나 보다. 그 그러니까 내가 이게 렇 그게 스스로 뭐예요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산에 가고, 가고 싶어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이게 영화 나 보는데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내가 이게 내 기억에 저장될 수 있는데 그게 티쳐 나온 거에 불과한 건데 거기에 스토리를 만들어서 나는 전생에 히말라의 야 고승이었어. 그럼 그다음은터어요 이상해지는 거 이게 사고 판단 력이그 문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게 과정이다, 이거예요, 과정. 모든 사람들이 이걸, 이걸, 이 과정을 겪, 겪고 그 넘어, 그 뒤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빠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두뇌가 뇌에서 분비되는 마약 물질이 한 20가지랍니다. 20개에서 50가지까지, 50개 밝힌 게 이런 이런 도파민, 뭐 엔돌핀 이런 게 이게 막 분비다 너무 지나치잖아요. 지나치면 어때요? 마약 마약 같은 물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걸 자꾸 더 추구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왜 p c 방에 미쳐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래요. 뇌에서 마약이 분비되는 거예요. 마약이 분비돼가지고 그걸 안 하면 안 돼. 그걸 해야 돼. 그걸 환이라고 럽니다 제가 영복은 정정지법의 다섯 개 중에서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환이가 뭐냐? 기뻐하지만은 첫째 불신이요. 설독, 집착, 욕속 그다음에 환이거든요. 실제로 환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상 이 어떤 그 보이는 거. 그건 하는 과정인데 그게 자꾸 이게 수행함에 할수록 더 빠지면 빠질수록 생명의 세계에서는 벗어난대요. 우리가 뇌에서 이게 호르몬이 분비되거나 뭐 이게 분비되는 게내 인체를 깨뜨릴 정도로 너무 과하게 분비되면 신장에서 명령을 내려요. 분비하지 말라고. 그래서 엔돌핀이 너무 분비되면요. 좋은 게 아닙니다. 호르몬은 너무 많이 분비되도 문제고요. 너무 없어도 문제, 모든 건 평형이에요. 이큐블립이라는 평형이거든요. 평형 이론을 깨뜨리고 하나가 막 너무 분비하면 다른 호르몬을 눌러요. 여기서 그래서 오히려 안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호르몬이라는게 좋은, 기, 너무 많아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피드, 역 피드백을 그이 그 대목임, 자기 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말로는 대러임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피드백, 그래서 여기서 신장이 이런 데서. 너무 아니면 이네 생명이 몸이 깨지니까 하지 마세요 하고는선 오히려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내리는 곳 받는 곳에서 오히려 이렇게 해냅니다 이렇게 지시를 하면 여기서 어때요 다시 아 그래 너무 그런 물질이 많이 했구나안되구나 그러면 어때요 조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그래요 콜티졸이 나쁜 게 아닙니다 아드레나 호르몬이라 그런 게 처음에 뭐 이게 좋게 작용하는 거예요 왜? 긴장을 해야 사람이 뭐에 대항할 수가 있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건 너무 많아서 문제거든요 이렇게.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 안 되면 자극이 어때요? 민감이 반응이 안 해요. 그럼 이상하게 막 벽이 벽이 무너져도 어, 그래.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벽이 무너지면 빨리 움츠리면서 도망갈 준비하고 막 몸이 긴장해야 되거든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그래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호르몬. 그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어때요? 나중에 우리 몸을 이렇게 채채치죠. 이 호르몬이라는 것서 이렇게 균형이 중요한데 균형을 깨뜨려서 뇌에서 자꾸 뭔가 이렇게 분비되게끔 자기 가 스스로 환희에 빠진다는 거예요. 수행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울 줄 읽으면서 어떻게 되냐. 느 그게 성과 명. 성과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요즘, 요즘 사람들은 에, 어떻게 보면 환희. 환희에 더 빠질 수 있다. 전 생각을 해요. 옛날 사람보다 더. 저에게 공부를 해보면서 왜? 나를 자극주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감정이 그런 게 많거든요. 이거, 이거를 뛰어넘어서 이게 생명의 어떤 그 중추나게 그 가운데 이게 많이 나를 수행할수록 더 나를 이렇게 나타나게 할수 있고 괴롭힐 수 있고 그래요. 왜? 그만큼 우리 자극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자극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보면 이 PPT를 보시면 이게 자율 신경의 모식도예요. 우리 신경이 쭉 그냥 혈관이 아닙니다.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교감신경 하나는 부공감신경 색깔에 따라 따로 달라요. 이게 허리 이 머리에서 중추신경 내려와서 각 장기를 다 컨트롤해요. 그 컨트롤한 신경의 중추 세력 이령탑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활성화되면 내 내장기관을 다 활성화시켰어요. 세모님이 오장육부 통제공부라고 했습니다. 오장육부. 그러니까 사실은 의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오장육부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밝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뇌 쪽이나 의학 쪽은 저보다 더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분들 쓴 책을 보고 제가 참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장육부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장육부 통제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통제는 뭐예요 컨, 컨트롤이에요 우리는 의학, 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의, 의사가 되고자 아니라 이 병든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선의 공부를 선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든요 선의 깨달음 그게 이 중추신경 중추신경이 활성화되면 각 장기가 다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추신경이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풍에서 이렇게 다리가 꼬였어요. 이게 중추신경 이 마비가 돼서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게 움직이질 못하는 거 이렇게 자유신경도 마비가 돼요. 중추신경이 마비돼. 이 다리가 이게 손이 꼬인 손이 펴지어요. 소아마비가 돼서 구부러진 다리가 펴져.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태울주로. 그리고 태울주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태열주의 진동이 저 자율신경과 중추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된다면 우리 인체에서 그런 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그 호흡이나 수행에 서 하단전 주의식인 것은 하단전서부터 생명의 어떤 그 정이 이게 올라와지고장 그다음에 여기 췌장 갑상선 그다음 뇌하수체 호르몬이 이게 분비가 되거든요. 그 정을 이게 진동시키는 건데, 그 정이 활성화되는 그거를 하려면 태울 주가 옛날에 사부님께서 인 월드 채팅이라고 했습니다. 인 월드, 그러니까 내면의 어떤 내면으로 향하는 소리, 내면에서 울리는 소리, 인 월드라는 건 내면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울 주를 때 이... 목소리 가성에 해서 바깥으로 향하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태율주가 진동이 하단전을 울리는 걸 느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단전이 울리는 태율주가 아까 얘기한 신장의 부신, 부신을 때리고 그리고 위로 올라선 최장을 때리고 그다음에 갑상선을 때리고 내실질을 때려서 문을 열어요. 정문 호르몬의 문을 연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전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신명도 정문이 막히면 죽는다 했잖아요. 정문 이 정문이라는 게 뭐냐? 정문 정 정예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정예.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야 이, 이거만큼 맞는 말씀이 없다. 호르몬은요 이런 관이 없어요. 그냥 뿜어내기만 해요. 호르몬은 뿜어내는 그 호르몬을 혈관에서 흡수를 해야 돼요. 혈액 혈액을 통해서. 그거를 내가 흡수하느냐 못하냐는 느내내 어떤 의식과 나의 어떤 거기에 달려 있는 거야. 결론은 태울 주를 진동을 하다한잔에 시키고. 심호흡 몇번한 다음에 그하단지에 울리는 진동을 내가 눈으로 눈을 감았지만 눈으로 보고 귀로 귀로 듣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바깥에서 들리지만 사실은 안에서 안에서 듣는다고 생각하고 그걸 내청이랍니다 안내자 들을 청자 안에서 울리는 태울주 소리를 듣고 안에서 보, 보이는 태울주 빛을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시 내청 그, 그게 반조예요. 내시 내청하는 순간 내가 태울주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안에서 만나면서 반조하는 거예요. 빛을 쫓자. 결론은 그렇고 우리가 이 시간 마치면서 태열주를 한2물한번 외우면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태열주 읽기 전에 심호흡을 한1 0번 정도 이렇게 쭉 하시고 그다음에 태열주 진동을 하단전에 느끼시면서 그다음에 그 태열주를 내가 눈으로 눈은 감았지만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울리는 태열주를 그러면 시간을 잊고 태열주의 체험을 빨리 이렇게 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심호업을 하시죠 음치, 음치, 별전, 사문군, 말씀을 다 이렇게 드리고요. 올해부터는 즐겁고 또 행복한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